캠핑카 타고 혼자 떠난 여행 경상북도 편.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꿀팁이스 허니블링 김은지입니다. 지난 강원도 캠핑카 여행 편에 이어 오늘의 꿀팁은 경상북도 캠핑카 여행 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조용한 계곡 그리고 바다 캠핑을 함께 하고 싶은 분께는 경상북도 울진을 추천해요. 저는 왕피천 모래언덕 캠핑장과 핑클의 캠핑클럽에 나온 구산 해수욕장에 다녀왔는데요. 이 캠핑장은 계곡 바로 옆에 있어 아침에 물소리가 나는 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여유로운 캠핑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핑클의 캠핑클럽에 나온 구산해수욕장은 들어갈 때부터 영국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인테리어에 취향 저격을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캠핑카도 돼요? 저번 태풍 때문에 전기가 안 돼요. 오는 쪽이나 전기가 사용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랑 다른데요? 예, 여기는 캠핑장이고 여기는 야영장. 아, 캠핑클럽에 나와서 그런지 평일인데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있고 해수욕장이 한눈에 보이는 카페가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추천 여행지로는 망향정 회식당을 추천해요. 울진 현지인들은 해장할 때 여길 꼭 간다며 추천해준 칼국수 맛집입니다. 해자로운 양에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 분위기가 물씬 나는 바다 캠핑장을 찾는다면 포항을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은 도구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와 지금 바람 진짜 많이 부는데 저 텐트 좀 봐요. 옆에 차 텐트가 저렇게 날아갈 정도. 여기는 이제 무료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고 또 막 야자수 같은 나무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해외 분위기가 날 수 있지 차박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원래 아는 사람들만 아는 캠핑 명소였다고 하는데 캠핑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캠핑 핫플레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료 차박지임에도 화장실도 근처에 있었어요. 추천 여행지로는 여러분은 포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호미곶 해맞이 광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기 대표 포토존 상생해손과 함께 혼자 재밌는 사진도 남겨왔어요. 그리고 좋았던 포항 카페 맛집도 한 곳씩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너무 왜 이렇게 예뻐요? 미쳤어, 빨리 시켜야겠다. 여긴 카페 파도라는 곳인데요. 풀창의 오션뷰에 피아노 포토존까지 있는 너무 예쁜 카페였어요. 이날 특히 노을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이커리와 디저트 메뉴가 많아서 황순이는 너무 행복했답니다. 맛집으론 요 식상회 소개해드릴게요. 내부 분위기도 좋고 이색적인 메뉴도 다양했던 곳인데요. 여긴 혼밥하기에도 딱 좋았고 맛도 있었어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꿀잼 관광지를 찾는다면 울산을 추천해요. 울산 여행 가시면 보고만 있는 것만으로 마음 치유되는 풍류 폭포
100년 세월에 아름드리 해송향기가 가득한 대왕암 공원. 저 색깔이 어떻게 이래요? 가을 여행지로 강추하는 입장료 무료의 태화관 국가정원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차방 여행지로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부산을 추천해요. 근데 생각보다 부산에 캠핑장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가장 가까운 기장 쪽 만석궁 캠핑장에서 캠핑했어요. 사람 없는 솔로 여행을 즐기다가 마무리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사람 냄새가 물씬 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로는 오후에 홍차 카페 추천해요. 부산이 한눈에 보이는 포토존과 함께 탁 트인 바다를 풀장의 창과 루프탑으로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 혼밥하기 좋았던 부산 맛집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가지 전복 요리가 있는 어느 멋진 날 맛집인데요. 전복밥 먹으면서 부산 바다 보면 얼마나 좋게요. 로제 소스랑 전복이 은근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빵순이니까 마지막으로 부산 빵집도 추천해드릴게요. 옥스 해운대점인데요. 맛있어 보이는 거 여러 개 골라봤습니다. 여긴 슈크림빵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경상북도에서 캠핑카 여행으로 즐길 수 있는 차박 여행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참고해서 즐거운 캠핑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캠핑카 여행 동안의 총 경비, 장점과 단점, 캠핑장 추천 등 담아보려고 해요. 추가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추가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허니블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